자, 6부의 1부에서는 드럼이 후미아를 꺾고 승리했었죠? 그럼 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볼까요? 다음날 아침, 빅토리즈 베이클럽 앞에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데미안은 피곤했는지 낮잠을 자다가 사람들 소리에 잠에서 깬 것 같네요. 창밖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아래층으로 마구 뛰어내려갑니다. 숙부에게 큰일 났다며 밖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자 숙부가 입던 희망자들이라고 합니다. 아, 어제 데미안의 활약으로 베이아러 빅토리즈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모양이네요. 데미안이 문을 열어주자 우당탕탕 몰려들어오는 사람들. 그런데 숙부가 입단을 받지 않고 다 돌려보낸 모양입니다. 다카네가 너무 아깝다며 다 받아줬으면 스파크 데뷔즈보다 더 큰 클럽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숙부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데미안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은 듯 다음엔 어떤 훈련을 하면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숙부가 물구나무로 30바퀴 돌고라고 하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물구나무를 쳐더니 훈련을 시작하는 데미안. 다카네와 이체카도 물구나무를 하는 척 하다가 무리라면서 그냥 뛰어갑니다. 그리고 회상에 잠기는 숙부. 예고편에서 후미아 사진을 보고 있던 장면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빅토리즈 소속 블레이더들이 후미아가 최신식 대형 클럽인 스파크 데빌즈를 차리자 다들 그쪽으로 떠나간 모양입니다. 숙부가 블레이더들을 다 빼앗기고 빅토리즈도 여기까지인가? 라고 하면서 시리에 빠져있을 때 아마네만 혼자 남아주었던 것 같네요. 숙부가 아마네에게 다들 떠났는데 너는 안 가냐고 하자 아마네가 나는 안 가요. 나는 아저씨에게 베이를 배울 거예요. 아저씨의 베이블레이드가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다들 최신식 후미아의 클럽으로 떠나갔을 때 아마네만 의리를 지켰네요. 숙부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너희들만 있으면 충분하다. 라고 합니다. 아, 결국 숙부와 후미아가 어떤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있었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후미아가 숙부의 블레이더들을 빼앗아간 거였네요. 후미아, 이번 징검 시리즈에서 정말 안 좋은 역할을 맡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갑자기 시장 볼거리가 생각난 숙부. 오늘은 야채를 사러 가려나 봅니다. 장소가 바뀌어 여기는 스페인 BC솔. 강산이 지나가는 델타에게 뛰어가서 불러세웁니다. 이것 좀 보라며 내민 태블릿에는 블레이더계에 엄청난 신인이 등장했다는 기사와 함께 데미안의 사진이 나와있는데요. 기사 내용은 베이블레이드 카니발의 뭔가에서 역전 승리했다는 내용이라고 강산이 말해줍니다. 그랜드 드래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네요. 델타는 그 사진을 보더니 그랜드 드래곤 진화시킨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강산이 데미안 녀석 꽤 하는데 다음에 만날 게 기대된다 라고 하는데 델타가 이런 정도로 꽤 한다고 말하진 않죠 라고 하더니 쌩 가버립니다. 델타는 슛도 제대로 쏘지 못하던 데미안이 잘했다는 것에 대해 아니 분위기로 봐서는 강산이 데미안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는 1화 때부터 감지되었었죠. 아무튼 강사는 그런 델타의 마음도 이미 알고 있는지 웃어 보이네요. 역시 대인배. 장면이 바뀌고 시장에서 물을 잔뜩 사가지고 오면서 너무 많이 사버렸나? 라고 하는 숙부. 근데 어디선가 베일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거기에서는 아마네가 혼자서 열심히 베이 연습을 하고 있었네요. 역시 데미안과 후미아의 경기를 보고 자극받은 아마네. 숙부가 다가가서 아니야 아니야 힘이 베이에 전해지지가 않잖아 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는 아마네에게 숙부는 슛 동작을 지적해주려고 하다가 물을 하나 집어대더니 이걸로 고쳐보자고 하네요. 이건 뭔 소리죠? 물구나무로 동네 30바퀴 훈련을 마치고 온 다카네와 이츠카. 아, 다카네와 이츠카는 그냥 뛰어갔었죠?
아무튼 둘이 힘들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아 있는데 정작 물구나무 서기로 30바퀴를 돌고 온 데미안은 쉬지도 않고 몸을 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체력을 가진 데미안이네요. 데미안은 아직도 힘이 남았는지 숙부님, 다음은 뭘 하면 돼요? 라고 묻습니다. 다카네와 이치카는 깜짝 놀라서 뭐 또 한다고? 라고 하죠. 그러자 데미안이 드래곤을 최고의 베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때 무한뿌리를 들고 녹초가 되어 돌아온 아마네. 아마도 숙부가 시킨 무뿌리로 슛 연습하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것 같습니다. 데미안이 뛰쳐나가 왜 꼬리 이 모양이야? 어디서 넘어졌어? 라고 묻는데요. 아니야, 특훈하고 왔어, 특훈. 이라고 하네요. 이치카가 근데 왜 물을 들고 저래? 라고 의아해합니다. 숙부는 물을 들고 요리를 하면서 즐거운지 무무 맛있는 무 라며 자작곡을 흥얼거리네요. 아무튼 맛있는 무 특훈을 마치고 남아내가 무신 아수라를 앞으로 내밀면서 데미안에게 배틀을 신청합니다. 데미안도 흔쾌히 받아들이고 둘은 배틀을 준비하죠. 아마네는 속으로 내가 너를 이기고 후미야도 이기겠어 라고 하는데요. 다시 배틀을 하게 된 아마네와 데미안. 둘이 슛을 쏘는 장면에서 진검육화는 끝이 납니다. 자, 관심을 끌었던 숙부와 후미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단지 후미야가 숙부클럽의 단원들까지 다 빼앗아간 악연이었다는 것. 그리고 강산과 델타의 등장에서는 델타의 시기 질투? 그리고 강산이 조만간 데미안을 보러 간다는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었네요.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진검 시리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